향후 물량을 보시면 올해부터 내년 25년도 26년도까지 흥덕구에 물량이 아주 많이 들어오죠. 외곽 오성역 쪽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편이고요.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한다는 내용이고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이쪽에 있고 전라남도가 밑에 있죠. 경상도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가 위에 있고 경상남도가 밑에 있죠. 하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는 북쪽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이름은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동도 충청서도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약간 조금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충북을 자세히 보시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다 군지역입니다. 청주시가 제일 도시가 번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주시는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4개의 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구 위치가 처음 보시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흥덕구가 제일 비싼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적이 상당히 큰 지역 상당구고요. 흥덕구 밑에 있어서 서운한 곳이 서원구 그리고 나머지가 청원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들 중에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도시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1위가 경남 창원으로 101만 명이고요. 2위가 충청북도 청주시 85만 명입니다. 그리고 3등이 충청남도 천안시로 66만 명, 4위가 전라북도 전주시로 65만 명입니다. 자, 여기서 각 도시별 전용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봤을 때 창원이 9억 3천 정도 하고요. 인구수 49만인 제주시가 9억 1000으로 그 다음 제일 비쌉니다. 제주시는 인구수만 볼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고요. 3위가 충남 천안시 8억이고요. 그 다음이 강원도 춘천과 충남 아산으로 7억대입니다. 인구수가 지방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6억 5천으로 창원과 천안, 아산, 춘천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청주시는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지 향후에는 오를 일이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급지 순위부터 살펴보시면 1등이 청주 흥덕구고요. 2위가 창원구, 3위가 상당구, 4위가 서원구로 보시면 되고요. 제천시, 충주시가 다음 순위로 됩니다. 흥덕구에서는 무람동과 송절동이 제일 가격이 비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새 아파트가 최근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복대동과 가영동이 괜찮은 지역이죠. 동별 순위를 살펴보시면 흥덕구, 무람동, 송절동이 1위, 2위인데요. 무람동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고요. 송절동도 3년차 되는 아파트가 8개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무람동과 송절동은 청주 테크노폴리스라고 흥덕구 약간 외곽에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충북선, 옥선 전철 발표로 호재가 일부 반영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가영동과 복대동 이런 지역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는 지역들이죠. 최근 청주시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올해 2월달부터 거래량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과 다른 광역시들은 평균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월간 평균 거래량인 900건 정도를 일부 회복을 했고요. 한 달에 1000건 이상 거래도 있었네요. 거래량이 좀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최근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청주에 최근 몇 달간 외지 지방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요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던 비율에 비하면 아직 한참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 법인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 매수는 거의 없고요. 매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청주 전체적으로 학원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상당구 금천동과 서원구 계진동, 흥덕구 복대동, 청원구 주성동 쪽에 학원가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외곽 오창과 오송역 주변에도 일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시면 금천동 주변 부영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장자마을 쪽에 학원가가 상당히 많고요. 그 밑으로 용암동과 분평동에도 학원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서원구 같은 경우는 계진동, 산남동, 흥덕구
같은 경우는 강현동 서현 초중 근처에 학원과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복대동 같은 경우는 GL 1차, 2차 근처 그리고 하복대 근처에도 학원과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율량 사천동 근처 청주여고 신흥고등학교 주변에도 학원과 형성이 좀 되어 있는 편이죠. 이렇게 학원가가 많이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보시면 학원가가 빼곡하게 차 있는 상가 빌딩을 찾으시면 됩니다. 복대동 근처 같은 경우는 학원가 개수는 좀 작아 보이더라도 실제 현장 가보시면 이런 학원 병원이 가득한 빌딩이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천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 개수로만 봤을 때는 충청북도 1위라고 나와 있지만 상가 건물 안쪽으로 좀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방과 마사지 같은 유흥시설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전국도 22년도 근로자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당 전국 근로자 평균 연봉은 4,044만원이고요. 충청북도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소득이 평균 이하입니다. 진천군만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이 음성군에 있는 회사가 주는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진천군과 음성군 같은 경우는 충북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회사 연봉이 이렇게 높은 거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제일 높은 지역이 청주로 거의 4천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주변 회사 연봉은 다 낮더라도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제일 높은 이유는 고액 연봉자들은 청주시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액 연봉자들은 대부분 청주시에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만 따져봤을 때 청주시에 있는 근로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85만 명 청주시 주민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28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제조업이 8만 8천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그 다음 도매소매업, 건설업,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요.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종사자 중에 제일 많은 제조업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전자, 부품, 컴퓨터 종사자들이 2만 1,000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전기, 장비, 제조업이 1만 5,000명 가까이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방 산업도시지만 산업업종만 봤을 때는 첨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청주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을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1, 2, 3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 LG화학, LG생활건강, LS산전, SK케미컬 등등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산업단지 바로 밑에 흥덕구 복대동에 GL 1차, 2차, 3차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에 있는 수증기와 공장 근처에서 나는 냄새들이 많이 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악취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지 않지만 GL1차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죠. 하지만 복대동을 제외한 흥덕구 강현동 주민이나 서원구, 상당구, 정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복대동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청주에서 종업원 수가 많은 회사 순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다니시는 분들이 1만 명 이상으로 제일 많고요. 에너지솔루션 4,300명, 심테키파운드리 각각 1,900명, 1,400명, LG화학이 1,200명, 800명, 5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요. LG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970명, 6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연봉 수준은 타 산업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청주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18, 19, 20년도에 물량이 아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를 보시면 흥덕구와 청원구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도 5월달에 오창의 방사광 가습기가 확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6월달에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다시 가격이 정체가 되었고요. 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적으로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던 시기에 청주도 같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똑같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물량을 보시면 올해부터 내년 25년도, 26년도까지 흥덕구에 물량이 아주 많이 들어오죠. 외곽 오성역 쪽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편이고요. 25년도, 26년도에는 서원구 쪽에 일부 아파트가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와 내년 외곽
물량이 많아지면서 청주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입주가 조금 빨리 마무리되면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오송역 8학원 2400세대 대강 로제비앙이 1500세대 입주를 하고요. 내년 3월에도 대강 로제비앙 2차가 1600세대 입주를 하고 옥명동에 SK뷰자이가 1700세대 입주를 합니다. 옥대동 같은 경우도 24년도 3월 달에 더샵 청주 센트럴이 거의 1000세대 입주를 하고요. 오송과 옥명동, 옥대동에 입주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서원구 모충동에 아나포레나 청주 매봉이 1800세대 입주를 하고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개신동에 동일하이빌 청주 그리니티가 2000세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오송, 옥명, 옥대동과 조금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매매 가격도 일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상태이고요. 지방도시들까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 보시면 사직산구역 힐스테이트 어울림이 2300세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3519역 같은 경우도 2500세대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강영동 같은 경우도 강영 아이파크 6단지가 1000세대 가까이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3529역 4400세대, 사직 1구역 2200세대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큰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 위치를 보시면 청주 도심 가운데로 무심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 무심천 근처에 사직 1구역, 사직 3구역, 사직 4구역, 351, 352구역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사직과 352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구역들이 다 재개발되어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수요층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행 단계를 보시면 사직 1구역, 사직 3구역, 35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 처분 인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청주 구별 현재 네이버에 나온 매물 개수를 살펴보시면 상당구와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모두 이렇게 매물 건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전세 건수만 봤을 때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추세인데 올해 흥덕구 오송 쪽 입주 물량만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일부 전세 가격은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최근 아주 강력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한다는 내용이고요. 대전 1호선 지하철이 반석에서 세종시를 지나 조치원, 오송 그리고 청주 도심을 통과해서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고요. 올해 6월 9일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타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고요.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203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사이 청주 도심에 정차하는 역과 구체적인 노선도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2025년도나 26년도쯤에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대략적인 예상 정차역은 오송역에서 흥덕구청이 있는 강내면을 지나서 가경동 버스터미널 그리고 충청북도청 근처 상당공원 율량 4000동을 지나 청주국제공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심 예상 정차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2-3년 정도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대전, 세종, 수도권 그리고 해외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행시간이 확 줄어든다. 사업기간은 2031년도 완공이라고 적어놨지만 현실적으로 2035년 이상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탄에서 안성을 지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충북혁신도시를 지나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좀 전에 봤던 충청권 광역철도와 이어지게 된다면 대전, 세종, 청주, 충북혁신도시, 안성, 동탄을 지나가는 아주 기다란 노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이고요. 올해 12월 달 사전타당 조사가 마무리되면 예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빨라야 2028년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완공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청주의 대표 아파트 몇 개만 가격을 살펴보시면 복대동 두산이브 GLCT 2차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이 80개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19개 정도밖에 없네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게 5억 3천에서 비싼 걸 8억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입주가 많은 오송역 근처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시면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오송역 파라곤 같은 경우는 2,400세대의 아주 큰 대단지인데 현재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매물이 6개밖에 없고요. 전세가 96개, 월세 100개 정도로 입주가 많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흥덕구 강영동 아이파크 단지를 살펴보시면 1단지가 매물이 28개, 2단지가 35개, 3단지가 10개, 4단지가 1개, 5단지는 매물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매물 수가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일단은 오송 쪽에 물량이 많은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25년도 입주 예정인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 분양구를 살펴보시면 1800세대 대단지고요. 매물 개수는 57개로 세대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가격은 1,000만원 미만으로 괜찮은 층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입주하는 청주 SK뷰 자이 1700세대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비싼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3,000-4,0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네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몇 개 단지만 살펴봤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지만 약간 외곽 쪽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잘한 여러 개 단지들이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는 큰 대단지들이 몇 개만 입주를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 단지들 입주만 끝나면 향후에 전세가는 조금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되어집니다. 단 향후 분양 예정인 사직 1구역, 3구역, 3호, 1구역, 2구역처럼 2000세대가 넘는 큰 단지들이 언제 입주를 할 건지 제대로 모니터링 터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청주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